네, 다음 소식은 최윤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많이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3개월 이상 돼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역사회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봄, 농민들은 어떻게 봄날을 지내고 있을지 제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바로 소식 전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농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착한 소비인데요. 얼어붙은 농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농산물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코로나19 피해농가 돕기,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은 명실상부 화훼의 고장 음성군을 찾았습니다. 화훼 중에서도 100% 우리 기술력으로 탄생시킨 예쁜 선인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는데요. 물감을 퍼뜨려 놓은 듯 예쁜 색감을 뽐내는 음성의 자랑, 정체를 밝혀주시죠. 와, 여기 알록달록한 선인장들이 너무 예뻐요. 흔치 않은 선인장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종류인가요? 이게 저 모구에서 비모를 안에다가 접을 붙여놓은 접목선인장입니다. 우리 농장에는 한 7~8가지의 접목선인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접목선인장은 한국농촌진흥원에서 기술 연구를 시작해 1990년대 말 개발한 품종인데요. 음성군에서는 올해로 10여 년째 12명의 회원들이 접목선인장 장목반을 운영하며 그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지역이 좀 고지대라서 색깔이 잘 나옵니다. 색깔 잘 나오는 곳에서 세계 1위의 접목선인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고소득으로 안전한 수입을 자랑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음성군인데요. 형형색색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접목선인장, 어떻게 탄생하는지 살펴볼까요? 아, 어머님 지금 칼로 막 뭐 조각하시는 것처럼 하던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접목하는 거예요, 선인장. 접목이요? 네. 아,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예, 요거 삼각주랑 자구랑 이렇게 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서로 또은 거랑 육안이 있어서 육안이 맞으면 접목이 잘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였군요. 윗부분엔 색깔이 있는 비모란 선인장을, 아랫부분엔 기다란 삼각주 선인장을 붙여 만드는 접목선인장. 상처 없이 자란 줄기 하나로 여러 개의 접목선인장을 만드는 재배 기술이 음성군만의 자랑이자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목선인장으로는 음성이 왜 최고인지 잘 아시겠죠? 요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이뻐 보입니까? 저는 딱 보기에 뭐 큰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얘는 조금 애기 같고 얘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시라니? 아닙니다. 이 작은 게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사이즈고 제일 예쁠 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굵은 거는 이거하고 무게가 고부 이상 되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거는 꺼려하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봄을 맞아 활력이 넘쳐야 할 농가. 하지만 올해 봄은 좀처럼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걸 견뎌내야 할 텐데 회원들 보기도 전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접목선인장의 90%는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량을 수출길에 내보냈었으나 요즘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다 보니 늘어가는 건 한순뿐입니다. 예, 이런 일은 그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사만 전하면 무조건 팔렸기 때문에 뭐 걱정도 안 하고 농사에만 전염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청주의 한 대형 유통센터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이제 꽃다발 같은 절하 위주로 판매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수출길이 막힌 선인장 농가를 돕기 위해서 접목 선인장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접목선인장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소비자들의 작은 마음이 모이고 모여 지친 농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전해줄 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저도 하나 키우고 싶네요. 하나 집에 예쁜데요? 갔다가 TV 옆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한번 지금 구매할 거 합니다.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네요.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농민들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으로 청주시 옥산면의 한 낙농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요즘 어떤 봄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 지금 보니까 젖소들이 여유롭게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은 농장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5년 됐고요. 전체 한 230도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으며 지금 차규수는 80도, 그리고 비유부가 한 70여 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육성호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온라인 계약 영향으로 급식용 우유 소비 상황이 급변하면서 낙농가와 유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올해 들어 세 차례 계약 연기로 합격 우유 급식마저 완전히 중단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낙농업계도 꽤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 예, 우리 학생들이 계약을 하질 않아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어요. 그 양이 전체 우유 양의 한 8%가 되고 있고요. 또한 소비자들이 시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또한 우유가 또 소비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유 생산량의 10%가 소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말. 3월, 4월 두 달간 국내 우유 업계가 급식 시장에 납품하지 못해 재고로 쌓인 우유는 약 1만 톤으로 추정. 전체 판매량의 8%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우유급식 업체는 낙농가의 생산량을 줄여달라 요청하지만 그마저도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젖소는 생물인데 수도꼭지 마냥 우유가 줄었다, 더 많이 짰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여파는 결국 우리 낙농가들의 경제적인 피해다 이렇게 보겠지요. 유업체의 경영난은 곧 낙농가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든 낙농가가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리포터님도 이거 한잔 해보세요. 이거 금방 짜낸 거거든요. 너무 맛있잖아요, 고소하니.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도 있고 이 안에 뭔가 감칠맛 같은 것도 나고 와, 진짜 맛있던데요? 이게 농가에서 금방 나온 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는 거랑 이 느낌이 달라요. 와, 제가 진짜 이 우유 먹고 감동에 지금 듣기까지 했는데 남농업계가 힘들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속상하네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 우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올게요. 저만 믿으세요. 자, 우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 혜윤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유의 맛있는 변신을 도와줄 성진영 푸드테라피스트.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우유가 잘 팔리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우유를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까 여쭤보려고 선생님이 찾아왔거든요. 네, 우유는 보통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우유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유를 이용해서 치즈와 그리고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 볼 텐데요. 냄비에 우유와 생크림을 붓고 우유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레몬즙을 살짝 넣어줍니다.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우유가 응고되기 시작하면 체망 위에 면보를 깔고 부어준 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끝! 자, 리코타 치즈 만들기 정말 쉽죠? 어렵지 않네요. 저는 집에서 치즈 만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신기한데요? 네, 지금 막상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만드시면 이렇게 쉽고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또 간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샐러드 채소를 소복히 담고 좋아하는 과일도 올려준 뒤 리코타 치즈를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올려주면 홈메이드 리코타 치즈 샐러드 완성!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올리브 오일에 마늘, 양파, 베이컨, 버섯을 넣고 볶아줍니다. 거기에 우유와 생크림, 면수를 살짝 넣어주면요. 자, 부드럽고
짧고 고소한 크림 파스타 소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크림 파스타 소스는 사서 만들 생각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우유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몰랐어요. 네, 집에 보통 우유랑 마늘이랑 양파는 대체적으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세 가지만 있어도 집에서 손쉽게 파스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자투리 채소가 있으면 활용해서 또 거기에 넣어서 만들어 드셔도 너무 좋아요.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파스타면을 넣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만들기 쉬운 크림 파스타 완성! 맛이 어떨까요? 우유를 이용한 이 두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샐러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 리코타 치즈 샐러드 진짜 덕후거든요.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질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다가 얼마나 고소한지 또 그리고 풍미까지 중요하잖아요. 와, 이게 집에서 되네요? 웬만한 카페 못지 않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파스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저는 우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채로운 요리가 탄생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활용도가 좋은데요? 네, 우유를 이용해서는 또 밀크잼도 만들 수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떡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리조또 아시죠? 네, 우유를 이용해서 크림 다양하네요. 리조또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고 좋습니다. 하루 우유 두 잔이면 건강을 챙긴다는 말도 있잖아요.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우유의 맛있는 변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까지 즐겨봤는데요.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농민 여러분 화이팅! 네, 근데 저는 접목선인장을 처음 봤는데 네. 아기자기하고도 예쁘기까지 하네요. 그런데 음성이 접목선인장으로는 1등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에서 수출되는 접목선인장의 70%가 이곳 음성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접목 노하우는 물론이고 거기다 배양 환경까지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명품 선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그 낙농가 또한 우유 소비량이 기존에 비해서 1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 피해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계절적으로 우유가 좀 많이 생산되는 때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 낙농업계에서는 결국 이 젖소들을 빼는 선택까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우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요리법으로 한번 입도 즐겁고 농민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착한 소비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따스한 봄바람이 깃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